광주의 한 모바일 게임 업체입니다. 사무실 문이 모두 굳게 닫혀 있습니다. 광주 전남 최초의 모바일 게임 업체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게임 시장에서 고전하다 올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. 회사 대표인 44살 이모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습니다. 이 씨는 1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개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모두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겨 잠적했습니다. 자수성가형 벤처 사업가의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다. 네이버에 이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뭐 사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한테 따로 그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투자자들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잠적했던 이 씨는 두 달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회사에서 어려웠는데요. 그러한 점을 다 알고 있었는데 고지를 제대로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없을까 봐 그런 걸 고지하지 않고 비전만을 내세우면서 받은 건 맞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